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응바페가 사우디아라비아 팀 알힐랄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힐랄이 응바페에게 연봉 약 9,900억 원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알힐랄의 이적 제의는 응바페가 사우디 이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응바페가 알힐랄의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최근 PSG는 재계약을 거부하는 응바페에게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영국 매체는 PSG는 응바페가 이미 내년 여름 자유계약 신분을 통해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구단 입장에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 행동이라며 구단은 응바페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입장도 없었다고 말했다. 응바페가 FA로 팀을 떠나면 별도의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아 PSG 구단에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 다만 응바페가 계약 만료 전에 알힐랄로 이적한다면 PSG는 이적료를 챙길 수 있다.